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신부 피부 재생술을 이용해서 제가 흉터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많이 없어진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수두 또는 마말 자국이죠. 염증 때문에 여러 부위가 파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 질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점차 없어지는 질환인데요. 그렇지만 이미 생긴 흉터는 연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 있어서 미용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부 피부 재생술을 하면 의외로 많이 좋아집니다. 저희가 신부 피부 재생술을 마취를 통해서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신부 피부 재생술 자체가 강도가 제법 높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신 마취를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말 자국이 있는 분들이 이미 70이 넘으신 좀 고령인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마취 과정을 잘 감당하실지가 제일 관건이고요. 실제 이 마취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마취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오셔서 신부 피부 재생술로 이제 만약에 할 수가 없다면 다른 치료를 통해서 개선시킬 여지가 있는지 또 신부 피부 재생술에 마취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러한 몇 가지를 확인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